유독 심했던 겨울 가뭄 뒤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한 번 불이 붙었다 하면 진화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산불 원인 가운데 특히 실화가 많은데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 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사유림 능선을 따라 연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불은 1.5헥타르를 태운 후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같은 날 불이 꺼지자마자 아산에서도 원인 미상의 산불이 났고 지난 주말에만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20여 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212건으로 10년 평균보다 2.5배, 피해 면적은 600헥타르에 달해 4.5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산불의 한 50%에서 60%가 생활권 주변에서 산불로 이어지는 산불입니다. 쓰레기 소각 행위라든지 소각하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사안이라든지. 야산과 인접한 공주 갑사 인근의 한 들판. 쓰레기를 태우는 현장이 어렵지 않게 포착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티가 산쪽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산불의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더해진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올겨울 강수량은 17.7mm로 평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나무와 잎들이 바짝 말라 화재에 취약하고 진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이 많고 강수량은 적고 밤낮으로 기온 변화가 크게 벌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기상청과 산림당국은 이번 주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건조한 날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작은 불씨도 다시 보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